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저희가 7주 동안 배운 내용입니다. 먼저 목차는 함수의 정의와 성질, 함수의 종류, 다변수 함수의 정의, 미분의 정의와 성질, 미분이 가지는 의미, 삼각함수의 정의와 성질, 삼각함수의 종류입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는 함수란 집합 X의 원소 X가 집합 Y의 단 하나의 원소 Y에 대응하는 규칙을 뜻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성질에는 집합 X의 한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중 하나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합 X의 모든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수의 종류에는 단수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라고도 합니다. 단수 함수란 x1과 x2 값이 다를 때 fx1과 fx2 또한 다른 함수입니다. 그리고 또 전사 함수가 있습니다. 전사 함수는 공역과 취역이 같은 함수입니다. 그리고 전단사 함수가 있습니다. 1대1 대응 함수라고도 합니다. 전단사 함수는 1대1 함수이며 전사 함수인 함수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변수 함수의 정의는 둘 이상의 독립변수를 갖는 함수입니다. 미분의 정의는 미분이란 어떤 함수의 정의역 속각 점에서 함수값의 변화량과 독립변수값의 변화량 비의 극한 혹은 극한들로 취역이 구성되는 새로운 함수를 뜻하고 이것을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고도 표현합니다. 미분의 성질에는 미분 가능성이 있는데, 미분 가능 함수는 항상 연속 함수입니다. 그러나 연속 함수라고 미분 가능 함수는 아닙니다. 이러한 미분이 가진 의미에는 공학 수학의 기초 중 하나이기 때문에 미분은 거의 필수이고 애초에 최적화라는 개념 자체를 미분과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학문에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의 정의는 삼각함수란 직각삼각형의 각도를 두변 길이의 비율과 관련시키는 실수 함수입니다. 이러한 삼각함수는 항법, 고체역학, 천체역학, 측지학 및 기타 여러 가지와 같이 기하학과 관련된 모든 과학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이러한 삼각함수의 종류에는 흔히 아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고 이것들의 각각의 역수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함수의 성질에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각도에 따라 값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를 미분하면 미분값이 나오는데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탄젠트를 미분하면 세크 제곱, 코시컨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 곱하기 코탄젠트, 세크를 미분하면 세크 곱하기 탄젠트,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의 제곱이 됩니다. 이상입니다.